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잊을만 하면 방언은 외국어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가짜다, 뭐 귀신의 방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이 외국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제는 두 번째로 보면 이 듣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라서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이 말한 내용은 복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복음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만 계속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이 외국어였다면,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베드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어떻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만 그 논리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대표로 말을 했을 때도 거기 있는 거의 17개국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다국어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 또 자기 나라 태어난 곳의 방언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말하는 방언이 자기 나라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다, 놀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이 말을 해도,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면은 성령님이 부질없는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언도 쓸데없는 방언이다, 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을 굉장히 멸시하는,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국어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실제로는 외국어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성령님이 왜 그러면 방언을 말하게 하셨느냐, 그게 더 궁금해지죠. 이유가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정말 방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동시에 그들에게 통역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을 쭉 따라서 보시면 그들이 굉장히 신기해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난고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말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지? 이렇게 놀랬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놀란 것은 듣게 되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난고 방언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듣게 되고 있지? 이렇게 놀랬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번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더 확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13절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또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조롱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이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통역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선별적인 역사를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통역이 안 되게 하심으로써 택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신 그 사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쓰러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멀뚱멀뚱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선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문맥상으로 완전히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외국어다, 이거는 귀신 방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중에는 보통은 이방인들도 다른 종교에도 이런 방언이 있다, 무당들도 방언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보니까 댓글에 그런 영상까지 올려놓으셨던데 자 다른 종교에 방언만 있겠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영적 세계 체험도 하고 그들 자신들의 신들도 만나고 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신학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학교가 있고 교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와 비슷한 사제들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전도하죠. 그들에게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제하는 것도 있고 나눔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구제도 있고 헌금도 합니다. 예. 또 성지순례, 철야기도, 새벽기도도 합니다. 더 뜨겁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도 하는데 우리 하지 말자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있는데 우리는 하는 건 가짜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들도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듯이 그들만의 경전이 있고 성경을 변형시킨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뭐 나름대로 계시받았다는 경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전도 폐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이 더더욱이 예언도 환상도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런 다른 종교들 미신, 무당 종교 이런 종교들도 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귀신이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흉내내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짜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방언이 외국어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방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활용하셔서 그 분명한 방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그렇습니다. 특히 14장 13절에 보시면
방언을 통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외국어를 하면 왜 통역할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내가 딴 나라 가서 복음 전할 게 아니면 이 방언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로 갈 거 아니면 방언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언을 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통역을 구해야 됩니까? 또 교회에서 방언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우리가 그냥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었다면 방언이 외국어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언을 활용하라고 했을 때 이 방언이 외국어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니까 이거는 외국어겠지. 그러면 복음 전하러 가고 선교사로 갈 사람 아니면 뭐 하려고 방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이 방언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죠. 방언을 금하지 말고 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라고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방언이 활용되려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게 방언이 외국어구나 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요 다음 편 영상으로는 이 케네세겐 목사님을 좀 소개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유익을 방언을 통해서 얻으시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까지 드렸는데 이 말씀은 꼭 덧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말라고 하신 방언을 계속 금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금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장 그런 가르침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방언을 금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